자, 기가 막힌 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방을 보시면 채광이 지금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는 이미 계약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할 건데요. 전세 1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요런 오피스텔급을 제가 전세로 계약한 건 저도 처음이에요. 원래는 전세 1억 1000으로 나왔었는데 어떻게 가격 조절이 잘 돼서 제가 하는 건물은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 막 연락하다 보니까 이 방을 보자마자 무조건 여기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전세로 거의 안 나오죠. 일반 원룸이야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빌트인도 잘 돼 있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셔서 오늘 잔금은 끝나고 전세 1억입니다. 아마 정말 이거는 전세 1억으로 이 정도면은 A4급 이상 되지 않을까. 넓이가 막 엄청 넓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 원룸보다 훨씬 깔끔하죠. 훨씬 깔끔하고 요 건물 또 요 방 없나 하면 없어요. 저도 신림동에서만 한 2년째인데 처음 봤습니다. 전세로 나오는 건 처음 봤고 아마 이런 건 힘든데 그래도 계약을 어떻게 운 좋게 했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치수는 안 질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어서 뭐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옵션도 풀옵션이고 아직 청소만 좀 안 돼 있을 뿐이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방에 이 링크를 해서 나 이런 방 나오면 알려주라 하면 아마 한 2년 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제가 물론 좋은 방을 많이 계약을 하고 제가 아는 방으로 계약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저도 수입이 양쪽에서 받으니까. 하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제가 아는 물건 플러스 다른 부동산 물건 하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말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멀지도 않고. 아무튼 괜히 제가 좀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 한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